지난달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나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달라스에서 그 남부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모임을 가졌어요. 가고 오는 동안에 함께했던 우리 교사들과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여자 이름 치고는 조금 낯설어요. 보통 이렇게 여자 하면 이쁘장한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집사님 이름이 조금 좀 남다릅니다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지금은 치유됐는데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눌렸대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말로 자기가 호랑이띠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띠인데다가 태어난 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다면 시대로 움직이는 장군감이 되거나 나라를 살리는 장군이 됐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었다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었다면 나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참 이상한 팔자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태어난 그때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이 죄의 올무와 사단이 뿌려놓은 이 사탄의 함정 속에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돼요. 그 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운명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주었어요? 부모님이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 딸, 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딸과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면 그 이름을 대충 이름 짓겠어요? 뭐 개똥아, 뭐 소똥아 뭐 이러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분명히 아이의 연, 일, 월, 일, 시 거기에 팔자와 운명을 묶어서 최고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 역시 우리 집안 역시 가문이 사주, 팔자, 운명 그대로 묶여 살던 집안이에요. 다행히 저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형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내가, 남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 있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딸을 낳았으니, 손녀딸이 낳았으니 이 딸 이름을 내가 지어주리라 하고 비싼 돈을 주어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뭐냐? 길려. 이 길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온 거예요. 길한 여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요즘 이런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 비싼 돈을 줘가지고 길려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래도 돈을 주고 손녀를 생각해서 뭐 그 이름 잘 짓는다는 그 장명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대충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쭉 하더라고. 그 장명가가 이름을 짓는데 딸 아이의 연 언제 태어났습니까? 몇월 달입니까?
4시에 태어났습니까? 이걸 딱 따지더래요. 그랬더니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딱 둘러보는데 지을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얘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 해가지고 길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름을 이 길려라고 할아버지는 짓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도 제 멋대로 못 지어요.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예요? 과거 문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미래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념하기를 운명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가 타고난 복이라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까? 팔자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바꾸고 싶지만 못 바꿉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자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지음받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있죠. 결국은 끝끝내죠. 법원에 가서 이름 바꿨어요. 그런데 되느냐? 안 돼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무슨 근본을 바꿔야 돼요?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내용,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됐고 제일 확신이 없었던 게 뭐였어요? 구원. 어떻게 받지? 내 지금 이 상태로 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결코 나는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열심히 일하면 될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될까? 온갖 몸부림을 쳤는데 마음 한결에서는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구원이 되냐? 늘 두려웠던 게 뭐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도응답도 해도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저는요 늘 불안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의 완전 답과 결론을 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증거는 하지만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로 서시겠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세상의 응답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확증,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뭐였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구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이 뭐가 돼요?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는 언약이 되어줘야 돼요. 여기 함께 말씀을 받는 실수난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나의 구원의 확실한 말씀을 정리하세요. 내 평생에 이게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구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과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이단들이 우리를 속여요. 제가 한참 이 복음운동하기 전이었어서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저는 사회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일을 쭉 하던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무실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안내 데스크에서 앉아있는 예쁘장한 여자 아가씨가 저를 대뜸 보더니 아저씨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찔리더라고요. 구원 받았지?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표정 관리해가면서 구원 받았지? 그랬더니 언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그 날짜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나 구원 받았는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선생님은 태어난 거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구원 받은 날짜는 기억 못해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가요 이단자였었어요. 이단이었었어요. 이단이 우리를 파고드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었어요. 근데 구원이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신자들이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는데 흔들거렸었어요. 구원? 언제 받는가? 구원? 어떻게 받는가? 구원? 왜 받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의 거리가 없으니까 얼버무리는 거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죠? 구원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의 내용, 구원의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확신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언제 시작되었어요? 나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꼭 보셔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우리 구원의 계획이 바로 창세 전에 시작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언제, 모년, 모월, 언제 누구 전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때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언 예정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장 25절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미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인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토록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시인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서가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좋지요. 그런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필요해요.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증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뭐지요? 말씀이고 말씀의 증거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 가진 자는 곧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문제가 어땠든 사건이 있었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문제 사건을 일으켰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구원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 문제 아닙니다. 그거 고통? 고통 아닙니다. 그거 죄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문제냐고요. 그 고통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그 죄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뭐 하셨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할 건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이런 기도하세요. 앞으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라고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나서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뭘 달라, 이것 달라, 육신적인 거 구하던 그 기도 제목을 다 버리고 이제 뭐죠? 제 기도 제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구할 첫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아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소망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열두 제자가 나왔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고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로 하나님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의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뭘까요? 지난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망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죄에서. 이 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사망의 문제로 온 죽음과 지옥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로 끝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되듯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첫 열매에 이어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이 주께로 서게 돼 있다는 것. 그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못 막아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 시작했으며 그리고 구원의 그 받은 자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기도를 할 거며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해줘요. 이게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모든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인이 여러분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래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를 지체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도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메시지가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구원의 내용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는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신약성경 중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는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민하고 기다리고 악망하고 소망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와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했다고 그래요. 오늘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고민했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민했는데 그 상고하던 그분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지금을 딱 기준해서 현재를 기준했을 때 이전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그래요. 그 이후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미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쪽 편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과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현세주의라고, 육신주의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괜찮아, 견뎌, 참아, 그날 가면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날 위로받으면 돼 하고 미래에 저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고난을 참고 있는 그런 것도 구원이 아니라고요. 대학 시절에 막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많은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데모를 했어요. 그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몸에다가 기름, 가스를 넣고서 막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투쟁,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경찰에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경이라는 전투경찰에 그 방망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병신이 돼서 평생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가 본 책이 하나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만족한가. 송인규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표지에 이런 그림이 딱 써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으쌰으쌰하고 데모하고 있는데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쪽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한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아, 세상은 저렇게 죄가 많으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만 소망해야지? 이런 그림이었어요. 뭐 어떤 기독교가 그랬어요. 아, 지금은 사회의 불의, 이런 재앙들을 피할 수 없지만 죽으면 우린 천국 갈 거야. 사회와 아예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요, 많았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막 노력해서 죄 용서 받으라고 하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막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이 욕망들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고행하고 어려운 막 금식하고 막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천주교인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욕망과 이 죄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했었어요. 네 죄를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회개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오해된 구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세상에 대한 구원?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원? 아니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씻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그게 뭐였죠?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 이래로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뭘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지만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어요. 뭐로? 죄 때문에 사망에 온 거예요. 허물과 죄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이게 뭐죠? 생명의 교제가 안 돼요.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종교인들이 해결 못해요. 율법으로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원죄 아래 빠져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거의 영원한 죄와 그 생명에서 잃어버린 이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피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제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감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요 제사장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나버렸어요. 뭘 해결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의 피,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가 아니고선 절대 과거의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이름하여 과거 문제라고. 그걸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죽음과 사망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아담 때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합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사실은요 크게 저축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정치인을 잡고요, 경제인을 잡고요, 어둠의 흑암 경제를 잡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요 세간으로 잡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요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이를 갈고 싸워야 될 때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 도적의 이름이 뭐라고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의 왕인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아담도 무너졌는데 수많은 세상의 정치인들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종교인들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역사가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지금 세상을 세상 경제를 누가 움직여요? 지금 정치인들을 누가 움직입니까? 지금 사회를 누가 움직이고 문화를 누가 움직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는 아무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당당함입니다. 세상 유행과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죠? 사단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마귀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와 사단,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많은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들이 뭐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눌린 자를 거기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로 29절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을 못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사람을 고쳤다면 내가 마귀의 함께 지금 싸우는 거 같은 나라에 어떻게 마귀와 귀신이 같이 대적하냐? 그럼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만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결국은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누구죠? 세간을 잡고 있는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죠? 이게 사단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돼 있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사탄의 머리에 완전히 박아버렸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이겨버렸어요. 사탄은 대가리가 없습니다. 지금 버둥거릴 뿐입니다. 지금 뱀 대가리 한번 밟으면 어떻게 되죠? 대가리가 밟힌 이상은 그 대가리 밟힌 이 뱀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꼬리는 흔들 뿐이에요. 죽어가는 바라길 뿐입니다. 그걸 누가 깨뜨렸습니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셨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된 나의 왕이다만 구원이 뭐라고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인 사탄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만 남았을까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날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줄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들에게 분명히 증인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들에게 또 증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소망적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과거 문제 뭐하고요? 죄, 원죄를 얘기해요. 죄 문제 끝. 지금 문제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의 문제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뭐죠? 죽음과 지옥, 내세 문제 완전히 여러분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지금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행위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뭐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 뭐가 있어요? 결혼 반지? 목걸이? 집? 자동차? 각종 선물 많이 받으셨죠? 그 선물과 구원의 선물과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더 이상 선물 기대하지 마라. 구원을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또 선물이 필요하냐. 엄마 졸리지 마라. 아빠 졸라지 마라. 남편 아내 너무 조르지 마라. 선물 달라고 앙탈 부리지 마라. 다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보니까 막 그 멀지 않아 올 생일 받 올 애들은 막 아씨 선물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뭐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행위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에베소 1장 10절.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